성장과 죽을 다시 시작. 그렇지. 고마워. 와, 이런 거는 이거 난다. 오늘 나의 날이.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 성훈 학생 얼굴이 밝아요. 아, 그럼요. 예, 오늘 복습이 아닙니다. 복습이 아니군요. 네, 축하합니다. 반면에 네. 얼굴이 좀 어두운 사람이 한 분 짜잔. 계신데. 네. 많이 어둡네요. 많이 어두워요. 네, 그래요? 많이 어두워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지만 약간 정리하기가 좀 복잡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때 유다와 베냐민 민족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 사마리아. 맞습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인들이 왜 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여자들은, 아니, 그 여자들. 여자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네. 사마리아인들이 네. 순수 유대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디랑 섞였어요? 예, 예. 아수르랑. 맞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었기 때문에 아수르와 이게 혼혈 민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긴 이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신들을 다 섬겨가던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니네 이 땅에 성전 건축하려면 우리가 도와줄게. 또 경제적인 거, 인력적인 거 다 도와줄게. 같이 하자. 나도 이 지역에 니네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있어. 섬겼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같으면 혹해가지고, 혹해가지고. 도와줘. 막 이랬을 텐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들이 예전에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로 인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절하게 되는 거죠. 거절하고 나니까 이 대적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안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막 위에 사람들 뇌물을 먹이고 고발을 하고 이러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거의 6년 동안 멈추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냐.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데는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다. 그게 오늘 배울. 네, 요번 시간에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니, 근데 뭐, 너무 타당한 이유로 중단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반전이 있다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줄거리를 아주 잘 요약했죠. 근데 6년이 아니고 네. 14년에서 20년 사이. 그렇지. 20년 사이예요? 예. 저는 14년에서 20년에서 아 6년 그러니까 6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나쳤어. 지나쳤어요. 네. 목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오늘 그 뒷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네. 근데 전혀 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근거를 좇아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하셨네요. 저도 아주 소름 끼치게 이렇게 나의 속내를 들킨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도 들킬 텐데 다 들키겠네. 다 들킬 겁니다. 오늘 수업 에스라 6강 다시 시작하자. 자, 오늘은 우리 5장으로 넘어가서 네. 1절서부터 네. 우리 성훈 학생부터 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네, 거기까지만 일단 읽으십시다. 자, 우선 공사는 지난주 공부 말미에 중단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시작하자라는 네. 운동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시작하자. 보통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제 부흥을 도모할 때 네. 씁니다. 광학생도 해가 이렇게 바뀌면 네. 예를 들어 새해가 됐다. 네. 그럼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결심들을 하죠. 네. 주로 어떤 결심들 하세요? 다이어트 결심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작심삼일. 매년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좋죠. 필요한 거니까. 우리 수혜학생은. 저도 항상 매년 이제 약간 운동하는 건강적인 면이랑 이제 신앙적인 면에 대한 기준을 조금 세워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향기 학생. 필사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든지. 이쪽으로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대청소를 해가지고 뭔가 그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좀 정리정돈을 잘하고 맞아요, 삶을 맞아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정돈하는 느낌처럼 계획을 계속 세우죠. 네. 우리 상훈 학생. 저는 이제 수영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오. 근데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옛 어떤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도 있고 또 육체적인 네. 부분도 있어요. 근데 뭐 두 영역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저도 비슷한데 그런데 그게 늘 잘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되니까 계획을 그렇죠. 세우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되니까 계속 이 몸이겠죠. 근데 늘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육체의 피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계속했던 그런 습관이. 아 습관 그래. 그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맞아. 그것도. 의욕. 의욕. 능력. 의욕과 능력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네. 예. 의욕이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걸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하자. 온 유다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비슷한 예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빨리 고기를 접어두시고 창세기 35장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35장 보시면 야곱의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죠. 딸 디나의 일로 매우 깊은 그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자, 1절을 광호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베델의 회복이에요. 베델의 부흥이라고도 하죠. 자, 근데 이 베델의 회복을 지금 성경을 보니까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은 인간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부흥은 없어요. 네.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그게 참된 부흥이 됩니다. 네. 인간의 자기적인 모조품 부흥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네. 분위기를 조장하고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서 네, 네.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마치 은혜 흠뻑 받은 것처럼 속게 만들어요. 아. 스스로를.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또 부흥이 됐다고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부흥들이 역사적으로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는 저 참된
회복의 의미가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네. 자, 성경을 보세요.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가족에 임재하셔서 베델로 기억을 회복하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뭐부터 시작하게 하죠? 기억부터 시작합니다. 네. 기억해 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범죄와 타락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타락이 와요. 네. 감사를 잃어버리고, 네. 맞아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네. 그건 뭐 하지 못하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베델의 기억을 일으켜서, 네. 이 가정을 글로 끌어올리는데, 2절을 보세요. 수의학생 읽어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정인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방 신상도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혼합주의가 있었네요. 뿌리 뽑혀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네.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 누가 일으킨 기억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도하여 회복해 하시는 기억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상훈 학생이 네.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4절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겐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이 가정이 얼마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표현되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절 끝에 보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이 오크 나무예요. 네. 아래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묻었어요. 묶고라고 돼 있어요. 묶고. 여기 묶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만이라는 말을 쓰는데 타만. 이 말은 이렇게 땅에다 파묻었다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감추었다. 이게 의미상 원문의 의미상 맞습니다. 감춘 거예요. 감춘 다시, 거는 다시 찾을 다시 언젠가 찾겠다는 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감춘 것과 묻은 것과 워딩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저기서 뭘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역시. 그 질긴 죄성. 네? 질긴. 죄도 그냥 죄가 아니네. 인간이 얼마나 여기서부터 그... 찔리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찔리기 시작하네요. 벌써부터 진절이 나는 존재인가. 아이고. 그러니까 참 손 털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운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태워버려야 돼요. 네. 그렇죠. 불살라버려야 돼요. 아예 녹여서 그냥 없애버리고 강물에 떠내버려도 그거를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습니다. 근데 묻었다는 표현보다는 타만이라는 말은 감추었다. 표시도 해놨을 거예요. 그 부분은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아직도 야곱이에요. 예? 근데 이 질긴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만들 겁니다. 네. 누가 더 질긴지 아세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훨씬 질겨요. 아주 전쟁 같은 네. 사랑이죠. 아, 뭐 그렇게까지 나가요. 예,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네. 예,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셨어요. 다시 오늘 에스라서로 가서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누구? 학계.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낯익은 학계 스가랴 스가랴 말 이 두 분은 다 네. 어떤 사람들로 역할을 갖고 있었죠? 학계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가랴는 성전에 대한 예언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사실상 보이는 성전을 얘기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성전은 모형이라면 이 모형의 실체는 예수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말씀의 중심은 누굽니까? 말씀의 중심도 예수예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시대의 새로움과 시작과 참된 부흥을 위해서는 항상 먼저 전조 작업을 하시는데 그 전조 작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선지자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아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네.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함에 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먼저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든지 일의 결과와 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적인 철학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건 뭐 때문에 하느냐? 이 가치관이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명분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싸움이라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일으키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어떻게 했다? 돕더니. 여기 그들을 돕더라는 말이 아니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가 뭘로 돕겠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저 먼 바벨로니아 이방 땅에 끌려갔었는지 아느냐? 이 근본적인 계속. 이유서부터 계속 조목조목 원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한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데 어떤 물리적인 고발과 방해가 있었다고 해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되겠느냐? 네. 지금 중단된 지가 최소한 14년이 넘어요. 네. 네. 그리고 넓게는 20년까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던 선지자들이 그 중단의 이유를 들춰냅니다. 오. 이제 나온다. 예, 성경을 좀 보십시다.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과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빠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때에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예언자 지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뜻을 일러주었다. 이게 공동번역의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뭐죠?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네.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시는 하나님. 이 공동 번역에 요 밑에 보면 자막에 나오죠? 네. 예.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요 표현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개역개정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십시다. 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즉하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뭐가 빠졌죠?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자, 물어봅시다.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은 거느리십니까? 안 거느리십니까? 거느리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 찬송가에 그런 표현의 곡조가 있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기억나시죠? 네, 네. 항상 하나님 우리를 거느려주시고 돌보신단 말이죠. 네. 자, 그렇듯이 지금 그들이 중단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거느리시고 돌보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일으키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요. 준비하신 거예요. 네.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 재건의 역사를 도왔다 그랬어요. 뭘로 도왔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도왔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질서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3절.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또 방해가 있어. 아, 다시. 네. 지긋지긋하다. 아이고. 제가 지난주에 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방해가 있다. 그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인 게 틀림없는 거예요. 네. 방해가 있는 걸로 봐서. 자, 그런데 우리 학개 선지자가 뭘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도왔는가?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학개서 1장. 학개서는 저 끝머리에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죠. 1절서부터 누가 찾았나? 현기 학생이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거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백성들이. 아니, 학개 선지자가 지금 네, 지적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언제 그러면은 중단되었을 때 그 중단된 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 뭔 소린지 이제 알겠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들은 아주 고발장도 접수됐고 또 계속 저렇게 우리 건드리는데 뭐 어떡하냐, 중단해야지. 또 저쪽에서도 중단하라 그랬으니까 중단하자. 얼마나 좋아요. 중단할 변명거리가 생겼어. 울고 그러니까. 싶었는데 누가 와서 뺨을 딱 때려준다. 진짜.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 속내를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학개 선지자가 저들의 진짜 속내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나 보다.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학개가 말했는데 네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죠. 본 뜻으로 가면 그렇죠. 예?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보통 우리가 합리화? 합리화. 변명. 딱 정확한 표현. 근데 이런 일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많죠. 왜냐면 어떤 일이 있는데 잘 안 돼.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때가 안 됐나 보다. 죄를 지을 때 합리화를 가져가지. 그런 이유가 있었어. 그게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네. 아담도 얼마나 자기가
그 열매를 먹은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둘러대는데 사실은 그 전부 핑계가 누구한테 돌아가죠? 하와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도 합리화할 때 제일 둘러대는 게 뭐죠? 하는 뜻이 아닌가 봐. 전부 하나님한테 핑계대요. 어쩌면 이렇게 절묘한지 몰라요. 학계 선지자가 이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마음먹게 된 더 감추고 싶은, 들키고 싶지 않은 내용을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3절을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이라는 말은 호화로운 집. 그러니까 놀랍게도 물질이 부족해서 중단된 게 아니에요. 네. 네? 자기네들 집을 호화롭게 짓기에 급급했단 말이에요. 집을 먼저 거의 약간 그 솔로몬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아, 네? 솔로몬도 자,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은 호화롭게 온갖 금은붙이 네. 대리석으로 꾸며놓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온갖 핑계를 다 둘러대서 합리화시켜가지고 저렇게 황폐하게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우리의 속내를 고발하는 내용입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작 이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려보낸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예, 성전 재건이란 말이에요. 네. 네. 가서 너희들 먼저 집 짓고 호화롭게 먼저 잘 한 게 아니라 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남은 돈으로 남은 여유 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남은 시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남은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은 시간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보통 주의 일 좀 하자 그러면은 아유 나 좀 애들 다 키워놓고 세월이 아니요. 누가 기다려준대?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주죠. 안 기다려줘요. 내일이는 자기가 어떻게 알고 쏜살처럼 지나갈 텐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맞아. 한 시간이라도 더 푸르르고 젊을 때 꽃도 싱싱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 시들어가지고 뭐 시든 꽃도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간 아니에요. 사실은 내 남은 시간 중에 가장 젊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남은 걸로 남은 시간으로 나머지 것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맞아. 이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들이밀어지는 도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학계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건너가서 학계서 2장을 보세요. 2장. 9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읽어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학계서에서 말하는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3장 12절을 건너가 보세요. 에스라서 3장 12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네.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포로 끌려가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았었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학계서 2장 9절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첫 번째 영광이 크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영광이 크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영광. 자, 이런 얘기예요. 모형이 커요? 실체가 커요? 실체가 실체가 본질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뒤에 오시는 성전은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설파했는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저 찾아보십시다. 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네. 앞에 스가랴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2절. 자, 수희 학생 찾은 것 같은데. 네.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스가랴의 그리스도에 대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날 실현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전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을 때 학계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했죠? 그들의 속내와 잘못과 죄를 은밀한 지적. 합리화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네. 스가랴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참된 성전의 실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흥시키고 그 모든 민족의 열망과 대망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네. 조망시켜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선지자는 계속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예레미야. 지적하고 들춰내는 역할을 한다면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백성 편에 서서 네. 백성들을 위로하죠.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죠. 맞아요. 예, 그게 또 하박국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글들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어쩌면 내 심정을 저렇게 대변했을까 할 정도로 이 역할이 다 달라요. 맞아요. 예. 문제는 다시 시작하자는 이 대명제 앞에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먼저 시작하냐면 이 말씀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중단되었던 진짜 이유, 진짜 속내를 솎아내고 네. 들키게 만들어서 원래의 자리로 삶의 자리를 돌려놓는 것. 그들이 네. 왜 이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참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에서 마음 다 잡고 성전 건축 왔다가 또 에. 사람 편안해지니까 또 금세 있고 이 생활을 십몇 년을 맞아요. 넘도록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모습이긴 한데 그렇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유, 또 배운 건 이렇게 해서. 답은 맞는데 그렇게 맥이 빠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은. 사람 참 안 변해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5장으로 이제 돌아가십시다. 에스라서 5장. 4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하셨으므로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5장 1절에도 보면 원래 원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그 자기 사고의 틀 속에 갇혀져서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그 말버릇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안 돼. 목사님 이 사람 꼭 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소리예요.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도 자기 논리예요. 누구 없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있으면 힘들어요. 아니에요. 내 기준이죠. 우리 여기에서 뭘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응? 하나님의 주권 사상. 슬퍼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 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무릎 꿇어 조아린 모습을 보고서야 그걸 누구의 경영으로 그때야 눈이 열어진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경영으로 눈이 열어지면서 이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과정이 그분의 손에 있었구나. 그 용서하고 자시고 말 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때야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끌려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에 눈이 새롭게 열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살면서 필요한 게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네.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빌립보는 이 사람들이 오고자 해서 온 데가 아니에요. 강제로 환상까지 보여줘가면서 하나님의 설득 끝에 보내어진 땅인데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얻어맞아요.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네. 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 하죠? 찬양은.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쉽죠. 그러면 아 그럼 뭐 저기 현실이 절박하니까 기도했겠지. 근데 옥문이 풀어지고 사슬이 끊어졌는데도 그들이 도망갔나요? 안 도망갔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럼 그 기도는 뭘 위한 기도였습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기도했어요. 루디아를 어디서 만나죠? 기도하러 강가로 갔다가 네. 루디아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어디서 만나죠?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한 기도가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들을 앞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간수와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요. 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멈추셨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셨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시켰지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고난 속에서.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난 이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아주 다르다니까. 주세요, 제가 이거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또 거기 누리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진짜 저는 회개가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왜 나만 힘들게 하시지?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힘든 게 솔직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듦을 주신다는 게 아픔을 주신다는 게 저는 와 너무 참 진짜 눈물 나게 감동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딱 오늘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되게 감정적이지 않게 되겠구나. 왜냐면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 우리 감정이 먼저 앞서서 그렇지. 제가 이랬으니까 거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늘 뭐 잘하셨나 봐. 잘했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늘 합시다. 하던 대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시다. 네. 네. 말씀을 그래야 되는 사람이 되자고요. 예. 합시다. 하러 나갈까요? 네. 네. 자, 시작합시다. 늘 하던 대로 성장. 예. 늘 하던 대로.